비선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예, 2014년 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정윤회라는 비선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청와대 문건 수사가 한창이던 바로 그때죠. 잘 아시다시피 그때 그 사건은 박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한마디로 치부해버리면서 그걸 유출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문건을 기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던 서울경찰청의 최모 경위는 자동차에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되지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그 문건은 완벽한 사실이었고요. 그때 그 수사가 제대로만 됐더라도 최순실이 2년이나 더 국정을 농단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요, 아쉬움을 넘어서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자살한 최모경희의 가족들이지요. 이 최모경희의 가족이 처음으로 라디오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형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 형님 나와 계시죠? 네. 예. 보름 전쯤에 동생 기일 보내셨다고요? 네, 네. 예.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셨겠어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저희 가족들은 또 울음바다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우시고. 아이고. 거의 뭐 매일 울었습니다. 매일 울었어요. 아이고. 어머니랑 동생 생각하면서 붙잡고 매일 부둥켜 우셨어요. 우리 집안 전체가 그렇죠. 미치겠습니다. 저. 그래요. 아, 지금 뭐 심정이 굉장히 안 좋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2014년 겨울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경희는 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서 근무하던 경찰이었어요. 그리고 임무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정보를 수집하는 게 임무였던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비리와 관련된 정보 문건에도 접근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외부에 난 유출한 적은 없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던 건가요? 동생이? 동생은 그 집에 와서도 그러더라고요. 검찰 조사받을 때도 조서에 뭐 사인해라도 동생은 사인을 안 했고 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도 예. 동생이 너무 오래니까 의지할 것은 하느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묵주, 천주교에서 그 기도할 때 묵주를 돌리잖아요. 팔을 차고 있는, 예. 그 묵주를 잡고 뭐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책장을 쳤는지 뭘 쳤는지.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 예. 마이크까지 껐다고. 묵주를 네. 잡고 소리 지르고 울면서 억울함을 영장 실질심사에서 네. 표시할 네. 정도로. 네.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구치소에서도 나왔습니다. 근데 스스로 네. 목숨을 끊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동생이 아마 체포되기 전에 이제 저희 집에 한번 왔었어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인사를 드려왔는데 자기 간에는 도저히 이게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를 느꼈어요. 수렁에 빠졌다. 네. 눈명을 써가지고 이게 지금 그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자건 그리고 왔어요. 예. 와가지고 돈도 없고 변호사를 그 한경희하고 같이 저 산 거예요. 한경희랑 하면 이제 최경희와 함께 같이 공범이다라고 네. 유출 네. 혐의를 받던 네. 한경희. 그렇지요. 네.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어머님이 우리가 이제 이천에 거기서 임대 아파트를 사셨어요. 아. 보증금 빼온 게 3,500만 원 있었어요. 아이고. 어머니 손에. 예. 그래서 그걸로다가 일단은 저 변호사비를 내는 거로 생각하고. 예. 그렇게 이제 회기를 했는데. 동생이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세 숟갈도 못 뜨더라고요. 밥을 세 숟갈도 못 떠요? 네. 거기 온 거는 이제 변호사도 사야 되고 이 사건을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거를 저 방어할 수 있을까 가족들하고 상의하려고 온 거군요. 그렇죠. 근데 수중에 있는 돈은 없고 결국 어머니의 임대 아파트 보증금 빼가지고 그걸로 변호사 사야 되는 그 말을 해야 되니 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동생 얘기하면 또 눈물이 날라라니. 아이고. 무기 맞춰서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휠체어 타고 계시고 아이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예. 이제 거기 제가 모셨어요. 예, 예. 그래 와서 보증금을 가지고 이제 이 돈도 내가 변호사 사는 것도 아깝다 그러더라고요. 이 보증금 왜냐하면 이거 해봐야 되지도 않을 거고 비해치하고 쌈 이거는 아니다. 그냥 하지 말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단은 아. 한번 최대한으로 싸워보자. BH와의 싸움이라는 건 블루하우스, 청와대와의 싸움. 이거 해서 괜히 이건 돈만 날리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러고 나서 가면서 이제 형 애들 좀 부탁해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힘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만 바라보고 있어야지. 예. 하룻밤인가 잤어요. 동생은 이제 조사받으러 뭐 검찰에 시달리고 있었겠죠. 예. 근데 거기 구치소에서 누가 전화를 줬어요. 제수한테. 네. 최경희가 밤에 잠도 못 잤고 달달달달 떨고 쳐가지고 왜 했냐고 안 했냐고 부딪히고 그래가면서 막 떼굴떼굴 굴러서 막 그렇게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왜 그랬다고 설명하던가요? 그 구치소 사람이? 춥고 또 거기서 조사를 할 때 이 새끼들이 오지 소변도 못 보게 하라고 때가 너무 넘겨가지고 밥도 안 주고 그런 일이 있었답니까? 네. 최순실이 같은 경우는 곰탕 해다 주고 우병우 같은 경우는 에어리털 파카라도 갖다 줬잖아요. 그죠? 예, 예. 제 동생은 그때 노란 잠바 가을 초겨울 잠바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밥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밥도 안 주고. 아, 가혹행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거군요. 네. 그 전화를 준 사람은 구치소 누굽니까? 구치소 내부인입니까? 구치소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내가 누구랑은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모르니까. 예. 그렇게 그냥 밤을 지새따르더라고요. 예, 예. 네. 변호사 얘기로는 흥당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한다 했습니까? 그랬더니 최경희 한경희 접견을 갔는데 예. 검찰에서 최경희만 해고 한경희는 선임을 취소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취소했다고 그쪽은 접견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완전히 얘가 회유에 넘어갔구나. 동생이 그 전에 뭐 회유 될 것 같다고 마음이 약해서 걱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사 한경희가 회유에 넘어갈 것 같다 마음이 약해서라는 네, 걱정을 최경희가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건 체포되기잖아요. 그렇군요. 사실은 최근에 한경희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네. 근데 그 회의를 당했다고 이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예. 참 저희는 너무 괴롭죠. 괴롭죠. 너무 예. 괴롭죠. 결국은 최경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이렇게 포기를 하고 생목숨을 끊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본인이 생목숨을 끊었지만 이거는 현 예. 이 저기 그 고위층들이 타살이나 마찬가지예요. 정권의 타살. 몰고 간 겁니다, 이거는. 아하. 자살로 뭘 하겠고 몰고 간 거예요. 이건 타살이라고, 사실은. 사실상의 타살. 생목숨 끊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최경희는 결국 목숨을 끊은 건데. 근데 최근 드러난 사실이 그 한경희, 그 당시 조사받던 한경희의 휴대폰 속에서 최순실이 네. 대통령 개인사를 다 관장한다. 이런 첩보도 들어있었다는 게 지금 뒤늦게 알려졌죠. 그 당시 한경희의 네. 압수당한 네, 휴대폰 네. 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네, 네. 최순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최경희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네요. 아, 그거는 동생이 얘기했는데 이미 그때 당시도 정보계나 예. 언론계나는 다 이렇게 그 비선이 있다는 소문이 다 떠돌았대요. 최경희는 그걸 누구보다 정보라인에 있는 사람이니까 잘 알고 있었을 테고요. 최순실에 대해서. 잘 알죠. 그렇군요. 결국은 이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거 뭐 네. 아무리 싸워봤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지체하고 싸워봐야 이길 수 없고 나를 죽이려고 동생한테 주동자라고 네가 시켰잖아 이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생은 정말... 정말 환장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야 집을 팔아서 대본까지도 가보자 내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형 내가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2년만 남았어도 내가 싸워보겠는데 이건 그건 4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나는 그 안에 폐인돼버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그냥,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그냥 가서 그냥 잠이나 푹 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휘달려서
그러니까 그 유서를 봐도 그렇고 최근 그 한경희의 증언을 봐도 그렇고 결국은 이 당시 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사건의 방향을 끌고 간 사람은 민정수석실 네. 우병우 전 수석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뭐 그때 많이 힘을 썼으니까. 근데 우병우 수석이 최근까지도 당당하게 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면서도 레이저 막 쏘면서 들어가는 그 모습 보셨죠, 형님? 봤죠. 그 보면 어떠시던가요? 정말 인간 이하죠. 정말 국민을 개대지도 않은 놈들이죠. 예. 그죠? 개대지도 않은 놈들이에요. 그 우병우 수석 레이저 쏘면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동생 얼굴 겹쳐지진 않으시던가요? 왜 안 겹쳐지겠어요. 저런 놈들이니까 에?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누명 씌워가지고 전에 살기 권력 싸우면서 전에 살기 위해서 예. 청와대 민정수석 예. 민정라인은 청와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대로 권력 싸움에서 자기들은 아주 당당하게 위세를 떨구면서 살면서 예. 애매한 경찰들만 가지고 지금 누명 씌워가지고 예, 예. 이렇게 제 동생은 죽고 또 한경희도 지금 가정이 엉망일 거고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정신병 치료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변호인을 통해서 흘러나오더군요. 한경희. 근데 그때 나는 그거예요. 지금도 한경희한테 내가 제 동생 유서 한번 보셨으면 알 거예요. 예, 예. 한경희, 너를 이해한다. 나라도 그럴 것이다. 그런 이런 말 쓰고 하면은. 예.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오히려 한경희를 네, 위로하면서. 네, 예,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유서. 그거는 바로 즉슨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너희들은 진실을 밝혀라 이거예요. 아. 양심 고백을 해라. 양심 고백을 잘, 해달라. 왜? 보면은. 근데 지금까지 확실하게 양심 고백을 해줘야 되는데 해줄 사람은 한경희거든요. 아, 한경희가 이렇게 뭐 언론 인터뷰에 잠깐 나와서 잠깐 증언 비슷하게 흘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기자회견 열고 양심 고백해달라 그렇죠. 이 부탁을 네. 하시는 거군요. 빨리 후를 털고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참 그때 그 비선실세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기만 했다면 그렇게 아, 이상한 방향으로 수사가 결론 나지만 않았더라도 지금의 국정농단 최순실이 몇 년이나 더 국정농단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분노가 누구보다 크실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저는 요새 사실 촛불 집회 이런 거 저도 뭐 가봤지만은 정말 이게 나란가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 동생이 최경희가 네. 지금 이 촛불의 외침 이상황 탄핵 직전에 있는 대통령의 모습 이런 것들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동생이 죽어서도 지금 저 세상에서 만약에 바라보고 있다면은 예. 그래도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 혼자는 도저히 깰 수 없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서 나는 결국 죽음으로써 내 결백을 입증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민들 촛불이 저렇게 하나하나 모이니까 계란이 여러 개 모이니까 결국 바위를 깨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말씀이세요. 네. 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희의 형 지금 만나고 있는데 가족들은 당연히 이 정윤회 문건 수사가 다시 제대로 재수사 되기를 바라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동생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충 죽은 사람들 다 몰아버리고 그런 수사는 안 되길 바라고요. 예예. 예. 또 진실이 왜곡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도 관심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최모경희의 형 만났습니다.